그럼 에이전트 일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어요? 저한테도 큰 손님이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저기 부산 쪽에 식품업체를 크게 운영하신 분이셨는데 한 일주일 동안 게임을 하셨네요. VIP 게임장에서. 그리고 그분이 체력이 좋으셔가지고 네. 저한테 한참 형님이신데 그분은 유흥이라든지 뭐 이런 데 관심이 없으시고 오로지 네. 게임에만 몰입하는 스타일이고 진짜 좀 갬블러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분이 중형 벤츠값을 들고 오셔가지고 거의 한 100시간은 되죠. 네. 네, 게임 했는 시간이 그럼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우리 강원랜드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네. 성격이 급한 사람은 한 시간만 해도 갖고 가신 돈을 다 탕진하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그분은 되게 치밀하시고 컨트롤도 좋으시고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따셨거든요. 10배를 만드셨어요. 네. 그리고 10배를 만드는 과정에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파도 물결을 만드시면서 얼마나 큰 돈이 배팅이 됐겠어요. 네. 그게 다 전산에 남고 그 금액에 대한 근거를 기준으로 제가 커미션을 받거든요. 네. 커미션 받은 것만 해도 국산 중형차 두 대 값을 제가 커미션을 받았습니다. 그 형님께서 덕분에 네가 내가 게임하는데 많이 도와줬고 고맙고 내가 좀 성격이 유하지 않은데도 잘 맞춰줘서 고맙다고 또 1,000만 원 정도 저한테 따로 현금으로 또 주고 가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돈을 잘 버셨는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제가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죠. 예. 네. 아, 네. 저희 업계에서 불문율이 있습니다. 네. 카지노 업계에 관련돼서 근무를 하지만은 절대 에이전트가 남들이 이복이 있는 데서 게임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아, 예. 네. 네. 근데 저도 게임에 계속 손님 하는 걸 보고 큰돈 이기는 것도 보고 지는 것도 봤지만 네. 그 게임이라는 게 상당히 스릴이 있고 재밌거든요. 코칭도 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불문율을 깨버린 거죠. 도박에 참여하셨군요. 네. 네. 제가 이제 그 큰형님이 가시고 손님들이 오긴 오지만은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는 비수기에 VIP 게임을 제가 해버린 거죠. 상당히 큰 돈 가지고 게임을 했습니다. 얼마 가지고 시작했어요? 우리 대기업 1년 연봉 정도 게임을 했었는데 네. 이게 카지노를 다니시거나 도박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네. 게임을 오래 하지 않다가 게임을 하게 되면 상당히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에도 걸려버렸습니다. 아, 처음에 잘 됐군요. 네, 저는 상당히 게임을 급하게 하는 성격이거든요.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돈을 쪼개가지고 계획에 맞게 배팅을 하는데 네. 저는 빠따가 크다고 합니다. 우리 업계에서. 좀 손이 커요. 네. 돈을 찔끔찔끔 걸지 않아요. 예를 들어 100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50원, 50원 빵빵 걸 때도 있고 아. 뭐 절대 10원, 20원 이렇게 걸지 않고 기회가 왔다 그러면 한 번에 다 걸 때도 있어요. 그 게임이 실제 이루어지는 건 1분 안쪽이거든요. 바카라라는 게임밖에 안 했거든요. 우리 카지노에서 악마의 게임이라고 하는 이유가 속도도 제일 빠르고 돈을 따는 속도도 제일 빠르고 돈을 잃는 속도도 제일 빨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진짜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카지노에 데려가서 바카라 테이블에 앉혀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게임 속도가 원체 빠르기 때문에 1분 안쪽으로 한 판 한 판이 벌어지는데 네. 미니멈 배팅부터 맥스 배팅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데가 마커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박 2일 만에 그 돈을 놓고 4배를 만들어버렸어요. 아, 땄어요? 네. 4배를 이겼어요. 네. 네, 그래서 벤츠 S클래스 살 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금위한양이라고 하죠. 거기서 쓰지 않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자연히 에이전트는 그만두게 되죠.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갬블러의 길로 가겠다. 나는 이제 그만큼 경험을 많이 했고 네. 저만의 착각이 어떤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네. 오피스텔도 좋은 데 없고 벤츠도 계약해가지고 벤츠 S클래스 출고하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 좋다는 술집은 친구들 다 불러서 제가 다 쏘고 네. 골든벨까지 울릴 정도로 아이고. 네. 엄청 사치스럽고 한량같이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돈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 돈이 3분의 1 정도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히 나는 갬블러인데 또 벌러 가야지. 네. 그래서 두 달 있다가 다시 네. 비행기 타고 인천에서 마카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 행운의 여신은 저를 벗어난 것 같아요. 게임이 조금씩 안 되기 시작해요. 네. 제가 거기 이겼던 데 가서 첫날 졌습니다. 제가 져버리면 패배를 인정을 못해요. 차분하신 분은 그걸 넘기고 그 다음날 도모하든지 계획을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3분의 1 남은 돈을 그날 저녁에 다 네. 탕진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패배를 인정을 못해서 전화를 돌리죠. 이때까지 술 사준 친구, 저희 가족들한테 돈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그래서 카지노가 무서운 게 한번 늪에 까져보지면 게임이 반전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를 끊어야 되는데 네. 다시 한국에 가가지고 뭐 도모를 해야 되는데 전 성격이 급해서 그러지 못하고 큰 금액을 땡기고 땡기고 해서 연전연패를 당해가지고 네. 다 탕진해버리게 되죠. 총 얼마 잃었어요? 거기 딴 돈 금액으로 딱 정확히 비유 말고 3억 정도 되죠. 네. 탈탈 털렸습니다. 1년 반 전에.
어떻게 보면은 좀 재밌을 수 있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돈을 잃으신 거잖아요. 바다까지 간 거죠. 네. 네. 그럼 도망 어떻게 끊었어요? 그냥 돈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끊어진 거예요? 도저히 이제 주위에 지인 연락도 안 받고 친구도 연락 안 받고 그 상황까지 돼서 인천공항에 비행기만 타가지고 들어옵니다. 네. 그때 제 지갑에 5만 원이 있더라고요. 한 2년 가까이 시간을 막 날개치고 올라가다가 날개가 다 닳아가지고 바다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죠. 인천에 오자마자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인천 대교에도 갔었고 한강 다리에도 몇 번 갔었는데 가족들 생각하니까 그걸 실행을 못했어요. 가족들 눈이 눈물이 나오면서 가족들 얼굴이 생각나가지고 또 제가 아들은 저희 부모님한테 저 혼자거든요. 또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인 걸 못했고요. 그래서 진짜 힘들게 이게 계속 도박의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돈을 좀 벌면 온라인으로 또 게임을 했었고요. 지금 마음을 잡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했었었고요. 오토바이 배달, 대리운전, 노가다 이런 일을 하다가 그나마 정신을 이제 멘탈을 잡아가지고 지금은 중견기업에서 직장인으로 지금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네, 해주세요. 네. 제가 강원랜드를 스타트로 시작해가지고 카지노라는 도박을 한 지가 10년 정도 되거든요. 네, 나이가 이제 40이 다 되어 간 내일 모레면 40인데 근데 저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뭣도 모르고 강원랜드를 가가지고 그 유혹을 못 견뎌가지고 결국 전 재산을 탕진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렸거든요. 제 친구들 보면 다 결혼하고 가정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빈털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화 에서도 도박이 미화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아는 올인이라는 드라마 타짜라는 1,2,3까지 나왔죠. 그 영화를 보면 카지노가 되게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진짜 돈만 따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진짜 막 올라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결국 카지노라는 데는 진짜 가지 말아야 할 곳. 절대. 네. 그래서 카지노는 영화 보듯이 그냥 넘기시고요. 절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도박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호황기거든요. 절대 도박은 하지 말아야 된다. 내 인생을 진짜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